이모, 나 지금 갈 건데 행아 있어? 없는데? 혹시 오늘 온대? 그런 말 없었는데? 알았어, 그럼 나 지금 바로 갈게요. 리아나 밥... 아유, 누가 쫓아오나. 굉장히 섹시하게 잘 나왔죠? 이거 신혼여행 가실 때 많이들 찾으세요. 색상은 블랙이랑 레드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사이즈가 75 사이즈고요. 이거는 80 사이즈. 이게 사이즈가... 더 큰 건 없겠죠? 손님 죄송합니다. 이 제품은 사이즈가... 죄송하긴요. 그쪽 때문에 제가 살찐 것도 아닌데. 이건 어떠세요? 이건 넉넉하게 나왔거든요. 왔어? 어, 오빠. 안녕하십니까, 부대표님. 안녕하십니까. 아, 제 막내 동생이에요. 예쁘죠? 오늘 선 봤대요. 아, 오빠. 일 보세요. 네. 웬일이야? 다른 백화점만 다니더니 뭐 좀 골랐어? 맞는 게 없네. 이 매장 철수시켜야겠네. 우리 막내 사이즈도 안 갖다 놓고. 그럼 오빠 백화점에 남는 매장 몇 개 없을 텐데. 여자 옷 너무 비싸고 너무 작아. 야. 무슨 햄스터가 입는 옷 같지 않냐? 안 바빠? 회의하다 잠깐 나왔어. 다들 좋아해, 중간에 쉬자고 하면. 올라가 봐. 오랜만에 왔는데 맛있는 것도 못 사주네. 오빠가 안 사줘도 나 잘 먹는 거 알지? 그럼. 아, 손 본 건? 뭐? 묻지 말까? 그냥 뭐. 설마 그래서 소금 매장 들린 거야? 우리 막내 진도 막 나가는 거야? 오빠. 얘기해 줄 때까지 가만히 있을게. 대신 천천히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다 집어가. 그래도 돼? 그럼 내 월급에서 까면 돼. 지난달에 엄마가 이것저것 집어가셔서 내 월급 180원 받았잖아. 오빠 갈게. 가. 응. 안녕하십시오. 안녕하십시오. 잘 봤습니다. 수고하세요. 안녕하십시오. 안녕하십시오. 와, 진짜 안 닮았네요. 3남매 중에 혼자만 저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. 유전자 복불복. 해가 왜 저러고 있니? 해가 없다며? 약간 없었어. 그 사이에 왔지. 해가 왜 저래? 혹시 날 찾았어? 아니, 호박엿을 찾던데? 오늘은 지가 꼭 엿을 먹어야 싸다면서. 행아 왜 저래? 가봐. 아니야, 오늘은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. 나 좀 이따 다시 올게. 행아야, 리완이 왔네. 나 왔네. 뭐해? 탄수화물과 나트륨으로 내 몸을 서서히 중독시키고 있지. 면 먹어라 이러면서. 면 먹어라. 뭐 나한테 물어볼 거 없어? 딱핀 있니? 아니. 그럼 됐어. 딱핀은 없었던 거 같은데. 머리끈은 가져왔고. 뭘 가져왔다고?
너무 예쁘죠? 한번 신어보세요. 아, 굽이 높네요. 이거 신어보시면 보기보다 편하다고들 하세요. 혹시 남자친구분 키가 작은 편이세요? 아, 전 남자친구 키가 170이라서 아니 사실 16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전 단화만 신거든요. 그래서 혹시 그러신 거면 저희 매장 아니더라도 제가 구두 추천해드릴까 싶어서요. 굽 낮고 예쁜 구두는 정말 찾기 힘들잖아요. 네. 신발 예쁘네요. 이거 신어보세요. 전 남자친구 키만큼이면 이것도 신고 이것도 신고 다 신어볼 것 같아요. 너무 예쁘잖아요. 아, 손님은 얼굴이 작으셔서 이 정도 높이만 신으시면 정말 비율 좋아 보이실 것 같아요.